꽃미남 패스를 분양받은 3명의 싱글녀. 그녀들의 파란만장한 팻길들이기 대작전. 화끈한 섹시녀 희지의 무차별 애정공세가 괴롭기만 한 순진팻 승민. 제대로 만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청리와 세경. 그리고 순진한 목련에게 찾아온 검은 그림자. 날씨도 좋고 TV는 재밌는 것도 안 하고 주인님 날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지루하네. 그래서 좋은 생각. 나 맨날 쉰단 말이야, 집에서. 그냥 쉬자, 집에서. 어? 쉬자. 수영장 갈까? 수영장? 수영장 가는 거죠? 아, 못 간다. 에이, 가고 싶어. 혼나잖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우리. 아이고, 됐어. 아, 가는 거다. 됐어. 가는 거다. 됐어, 그 친구들 왜 그래. 그러니까 됐어. 간다고 얘기해줘. 가는 거라. 진짜? 가. 진짜? 가. 그래 가. 진짜 가는 거다. 알았어. 알았어. 어휴, 진짜. 오예. 아.
고기? 웬일이야? 나 로또 맞았나 보네. 누구 있다고? 알았어. 응. 알았어, 입고 나가면서 전화할게. 이따 봐. 그냥. 일단 나왔어. 그런 식으로 해봐. 왜 그래? 아야, 또 누나 있다니까 빨리 나왔지 내가. 근데 어디 있다 왔는데? 집에. 집에 있다 이러고 왔어?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와, 날씨가. 아, 나 올 여름에 처음 수영장 온 거란 말이에요. 너무 주인님 말고 꾼 아가씨들 있나?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더. 장난 아닐 때 진짜 장난 아니지. 하긴 하는데 너 이승훈 씨한테 죽는다. 네. 기분 좋죠? 뭐가 기분
느낌이 좋아. 그냥 빨리 바로 끝내. 이거 하고 태국식 타이 마사지 오리지널.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오일까지 발라서 마사지 때 느끼지? 너 느끼지? 아, 느끼지 마. 안 느껴, 안 느껴. 자꾸 그러니까 느낌도 오다가도 말겠다. 카메라 발라. 카메라도 있어요. 골고루 발라야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패신인지 모르겠다. 야! 너 개짜식이야. 엄마 있잖아. 엄마. 야, 너 뭐 먹을래? 그 삼계탕. 삼계탕? 아, 삼계탕 말고 딴 거 먹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 삼계탕. 어, 말고기 먹어봐라. 말고기. 말고기. 아, 아니. 말고기 먹어봐봐. 얼마나 근데 정력에도 진짜 좋아 남자한테. 스태미나에도 좋고. 나 드시고 전 삼계탕 먹을게. 다음에 삼계탕. 아, 말고기는 다음에 먹을게. 다음에 삼계탕? 다음에. 그럼 너 다음에 진짜 올 때 말고기 먹어야 된다. 네, 알겠어. 알았지? 약속. 약속. 말고기 진짜 먹는다. 다음 주에 오자. 다음 주에.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됐어. 아, 자, 너 먹어. 어, 자, 아줌마. 저기, 동동주 저희 하나 주세요. 술은 왜 갑자기? 아니,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먹을 때 술하고 같이 먹어야지, 얘는. 어? 그냥 이거 맹숭하게 어떻게 먹냐? 아니,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근데 술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술 먹고 너한테 꼬잡힐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신다니까.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아유, 진짜. 응? 아, 조금씩 드세요. 알았어. 아, 고맙습니다. 예. 아. 건배! 아유, 우리 승민이. 원샷 그동안, 아니에요? 어? 원샷 아니에요. 원샷 해야지. 아니. 원샷 해야지. 받으신 거예요? 원샷, 원샷. 원샷. 보양식 어? 먹으러 왔지. 우리 저기 술 마시러 온 거 아니잖아요. 네. 천천히 드세요. 이상해서. 너 운전할 줄 아냐? 네? 운전할 줄 알아? 응? 네가 운전해라. 어? 네가 운전해라 오늘. 응? 아, 그만 드세요 누나. 또 드시려고요. 아유, 야, 얼마만에 많이 술인데. 야, 건배 너도. 아, 그만 드세요. 야? 아, 그만 드세요 진짜. 그만 드세요. 얼굴도 빨개진 거 보세요. 그냥 내가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마시니까 빨개진 거 아니야. 아, 그만 드세요. 어? 야, 너도 먹어. 안 먹을래? 아니, 어? 먹어, 먹어,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야, 건배해. 일어나 보세요. 집에 가야죠. 네? 집에 가서 일어나 보세요. 아, 네? 몇 시야, 몇 시? 아, 지금 7시 됐어요, 7시. 아, 뭐라 봐. 아, 일어나세요. 승민아, 저녁을 좀 줘봐. 아,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술 많이 드셨어요? 아, 여기 오니까, 좋으니까. 응. 아, 무슨 짓이야. 왜 이러세요, 진짜. 아, 빨리 가요, 일어나요, 이마. 어, 나 전화하겠습니다, 전화를. 어, 여기, 머리 아프고 하니까, 여기 근처에서 자고 가. 네? 어? 아, 집에 가요. 아니, 나 지금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아, 제가 운전하는 집에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못 가요. 네?
못 가, 지금. 너무 피곤해. 아, 제가 운전해서 갈게요. 아. 오, 왜 꼭 집에 가려고요? 아니, 애들도 있고. 아니, 여기 있다 갈 수 있는 시간 가면 되지. 내가 무슨 뭐. 머리 아프다는데 지금 차 운전하고 가면 오바이트 들을 것 같단 말이야. 차에서 좀 쉬다 가요. 진짜 말 지독스럽게도 안 들어. 지독스럽게도 안 들어, 진짜. 정말. 애들은 말 잘 듣는데 너는 이렇게 안 듣니? 출신한 명예를. 먹어봐요, 이건 나. 야. 그냥 주면 안 되지. 웬일로 좋게 불렀나 했어. 아니면 너 노래 잘하더라. 노래 하고. 양껏 먹어. 1인분 내에서 양껏 먹어. 샐러드가 좋더라고, 요즘에. 너 고기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샐러드가 좋다. 알았어. 먹자. 너 노래 한 소절만 부르면 먹게 해줄게. 아, 나 그렇게까지 해서 자존심 버려가면 먹고 싶지 않아. 진짜지? 오. 진짜 안 먹지? 이게 진짜 안 먹을 것 같아. 주지 마, 그러면. 어? 아니야, 노래 한 소절 하는 게 힘드니? 야, 너 공짜로 먹을 생각 하지 마. 뭐든지. 전화 한 소절 그냥 해주고 먹어라. 나 같으면 그러겠다. 아니, 나도 싫어. 누나가 시키면 안 해. 인나 씨가 시키면 할 수도 모르겠다. 날량을 잘 맞추면. 뭐? 인나 씨가 시키면 할 수도 모르겠다. 시켜 봐봐. 나도 기분 나빠요. 삼겹살 하먹기 힘드네 진짜. 어? 야, 너 내가 시켰을 때 안 했잖아. 어? 아니 할 수도 있지. 배가 야, 고파서 그래. 네 주인이 얘야 나야? 자 이제 내가 시킬게. 한 소절만 해. 좀 쉽게 가자. 쉽게 살자 좀 인생.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옷도 바뀌었어.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오케이. 먹어. 끝을 몰랐어. 먹어 이제.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움직일 수가 없대요. 왜 뻑 가서? 생쌀 괜찮아봐? 먹어. 아, 밥 한 먹기 힘들다. 다시 나오지 말아야지. 뭐? 왜? 왜? 아니야. 나 싸주려고? 설마 네가 먹는 건 아니지? 나 주려고 그러지. 잠깐. 아니. 이걸로 해줘. 아, 요거. 알아, 그것은 이걸로 해줘. 그럼 언니 이게 훨씬 맛있겠다. 그래, 그걸 해줘. 김치 넣어야 맛있어. 야, 알았어. 뭐. 너무 좋아한다. 니네 황당하다야. 아니, 뭐 황당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누나도 하나? 누나도? 하지 마. 싸먹어. 뜨거워요. 아 그냥 우두가 아닐까 고기가 아니야. 이거 원래 부처럼 해야 돼. 아 시원해. 아 행복해. 주인님이 해주니까 더 좋다. 야 움직이지 마. 떠먹이잖아. 얼굴 가만히 있잖아요. 야 얼굴 움직인다. 아. 계속 그럼 먹여버린다.
원래 이뻤어. 짜졌어? 그건 알았는데. 그랬어? 그랬어요? 있으니까 그런 거고. 아, 옆, 야, 나 맨날 옆에 있는 건 쌈 한 번도 안 싸주더라? 우리가 쌈을 먹은 적은 있어? 죄송합니다. 관심 있으면 관심 있다 얘기해봐. 무슨 관심이야. 얘기해줄게. 너 재수없다고. 어? 야, 괜찮아. 너 옛날에 관심 있어도 괜찮아. 아, 자꾸 없다니까. 왜 이렇게 한 거 봐? 오늘따라? 아니. 너 어디 나오라면 지금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뭐 이상하게 머리 다 늘려가지고 어? 거지처럼 나오면서 오늘 왜 그랬어? 나 오늘 따라 나가고 싶더라고. 간만에 외출이지? 답답해서 그런 거야. 오늘 또 관심 있어.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관심 있어 관심 있다. 너 나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 어? 뭐 만나보고 싶다. 아니야 없어. 없어? 응. 확실해? 응. 그런 거 없어서. 야 맞다. 거기가 아까 니네 오라니 호랑이 하더라. 아 뭐야? 배가 너무 고팠어. 한 개까지 내가 먼저 하라고 했잖아. 아 그때는 배가 그냥 안 고팠었대. 아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또. 됐어. 오늘따라 자꾸 이렇게 연결시킨다. 차 주세요. 질투나? 미친 거 아니야 너? 오늘도 비기 던지려고? 오늘은 던지지 마라. 내가 왜 질투를 하냐? 아니 장난도 못 쳐. 아니 근데 내가 널 알잖아. 어 네가 뭐 남한테 쌈 싸주고 어? 막 내 옆에도 잘 알았는데 어 인나 몇 번이나 봤다고. 내가 속이니까 용량을 적어. 아 그게 궁금하다고? 응? 잘 봐라. 응? 누나는 항상 이렇게 명령 주던 사람이? 오모해. 해라. 해야지. 안 해? 이런 식이야. 응? 그리고 당연히 뭐 나한테, 나니까 더 그러겠지만 당연히 애교가 없어. 근데 봐라, 인나 씨는 친하지도 않는데 응. 어, 세혁군 막 이렇게 불러주고 끝마치는 거. 세혁군 이렇게 불렀어? 어. 가끔씩 그렇게 보는데 얼마나 애교 있어, 사람은. 아, 응? 세혁군 이렇게 애교 있는 거야? 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병신이다, 아주. 어? 얼마나 뭐 사람이 애교도 있고 응? 초면인데도 쌈 싸줄까 말해서 가정 다감하잖아 사람. 그런 걸로 응? 나 응? 지금 집에서 제일 하등한 나 같은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면 안 되지. 질투? 질투 삭제하지 마.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단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어. 그래? 근데 그렇게 대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 넌 패시잖아. 근데? 내가 당연히 나한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되는 거야? 어? 어? 아 그럼 사랑받는구나. 아야 그러면 응? 어 인나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받는 거야? 그지? 착하고 세혁군 쳐 주무세요 이렇게? 다치고 쳐 주무세요. 봐봐 누나는 그게 안 돼. 뭐가 안 돼? 응? 아니야 누나는 뭔가 부족해 하죠. 뭐가 부족해? 아 뭔가가 부족해.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러고 진짜 마지막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 말해줄까? 누나와 인나의 차이점? 인나가 더 이뻐. 여기서부터
아, 집에 가요. 아니, 사실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언제 하는지 집에 가요. 아, 그냥 동시에 좀 자고. 울고서요. 왜 그래. 성민아. 너 집에서만 있으란 법이 없어.